됐습니다. 이제 모두 이제 조절. 모두 알았어. 에코로. 모두 알고. 오케이. 이야. 이어서 이거. 이쪽으로 나와 나눠서 좀 나눠서. 아까 주행할 때는 이게 손 먹으니까. 우와. 멋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빠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응, 이거 괜찮다니까? 되게 멋있게 생겼다. 오토바이 진짜 잘 만들었어. 그거 V도 이쁘고. 이건 좀 멋있어. 이거 확실히. 응. 여기 무슨 만화책에 뭐 그런 거 같은 거. 네, 맞아요. 되게 멋있고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 우리 한쪽에 붙여 들어가 사람만 보내가 좀 거기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 사람 한 적 있어. 우리. 멋졌어. 소리 나요. 아니 기존 오토바이. 소리 진짜 안 나는 거야 동기 오토바이는. 어 그래서 위험하다는 소리도 있어. 옆에 지나가면서 우리 맞아. 근데 경치도 좋아서 찍기 되게 예쁘다. 오, 빠르다.
저기 저 언덕에서 좀 찍어야 되는데 박 부장님! 저기가 한 30도 모드 바꿔야 돼, 모드. 큰일 났어. 제이슨이. 브레이크 앞에 손 잡고 브레이크. 발 올려야지. 등판 한 번 더 해요, 등판. 네, 성능은 진짜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저걸 또 싹. 너무 또. 아우 저 위험하게 진짜 소리 안 난다.
상남자다. 아, 3시 타라는 것 같은데요? 아, 일단 기다리다가 오면 타요. 그럼 뭐... 올라가는 게 중요한. 아, 오면 이따가 멈췄다가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아, 하고 올라. 멈춘 상태에서 타는 거 보여줘야 돼. 근데 만약에 남자들을 타서 올라가면 우리 타서 나오는 거 그러면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한 거죠. 올라가는 거. 진짜 웃겨. 그리고 그냥 여기서 멈춰서 간 거랑 어. 언덕에서 멈춰서 간 거랑 더 뜻 다르거든요. 언덕에서 멈춘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보여달라고 해요. 각 차량 보고 여러 번 할게요. 네. 조심 치마 조심히. 치마 조심. 박 차장한테 설명해요 그거. 네. 요거 일단은. 조심. 올라가는 것도 한번 다시. 여기. 출발.
어이. 출발해요. 갔다 오세요. 저기서 찍을 거니까. 그리고 저기 언덕 올라갈 때는 멈춘 상태로 올라갔다 오세요. 알죠? 정지했다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일찍 알아서. 굉장히 근데 저는 전 여기서 4일 동안 했는데 제일 후진 후진 기능 한 번 보이지? 예. 끝. 아. 발 조심하고 저기 조과장님. 예, 네, 하세요. 가세요, 가세요. 어, 차 오네. 저쳐요, 일로 와. 브레이크! 브레이크! 멈춰야지, 멈춰야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여기로 다시 와요.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여길로, 여길로!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